보이죠? 제가 한 손으로 캠을 들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보여주기 힘듭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? 자, 앞, 중립, 아래, 대각선. 자, 이렇게 쉽죠? 이거를 빠르게, 더 빠르게. 끝. 죄송합니다. 다시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커맨드 입력 표시.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? 자, 다시 커맨드를 잘 보세요. 커맨드를. 뭐야, 왜 흥쳐져? 죄송합니다. 그냥 이 앞 중립 2, 3 이 풍신 스텝 한 번 자체가 잘 나가야 돼요. 한 번 자체가 잘 나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처음부터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.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빠르게 하면 되거든요. 2P요? 알겠습니다. 2P. 자, 2P. 2P는 근데 커맨드가 좀 안 어려운 편이에요. 2P는. 2P는 이 엄지손가락으로. 자, 캠을 옮기고. 2P는 엄지손가락으로 밀고 이 중지, 약지 쪽으로 이렇게 아래 대각선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.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2P는 정말 여러분 딱 비비면 돼요. 좀 약간 2P는 이렇게 비비면은 잘 나가요. 그죠? 2P가 보통 되게 쉬워요. 묵직한 레버도 똑같습니다. 묵직한 레버도 똑같아요. 제거 레버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. 네, 1P 근데 1P도 사실 손 전체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것도 노하우가 좀 있어요. 1P도 그러니까 보통은 손 전체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. 이렇게 하면은 손 전체 좀 빡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여기 있죠? 손가락 여기 부분?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요. 이렇게 이렇게 돌려요. 버튼이요? 버튼은 벤자민 버튼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